사람들이 다 솔직히 계획을 한 거죠. 설계를 다 한 거고. 전세 사기 아직 안 당하신 사람, 안 당하신 분은 그냥 아직 안 만난 것 뿐이에요. 만나면 100% 당해요, 이거는. 다세대 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전세가와 분양가가 같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분양업체는 무갭투자, 즉 돈을 내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만 떠안겠다면 빌라를 넘겨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분양에서도 빠지는 대로 전락을 해갖고 지금 지금 다 대기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2억 7천 하면은 2억 7천 맞아요. 2억 7천 5백에 맞춰드려요. 아, 전세 대출 처음에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일단 뭐 갭은 없습니다. 조금만 내시면 돼요. 일단은 전세를 빼고 나서 소유권 이전은 3주 후에 가져가셔야 돼요. 투자 의향을 밝히면 분양업체가 세입자를 구해 전세 계약서를 쓰고 3주 뒤에 투자자가 매매 계약서를 쓰면 법적 문제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일까? 건설사를 경영하는 최 사장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빌라 등 소형 다주택은 분양이 어려운 반면 전세로 인기가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건물을 짓는데 뭐 한 20억 들어갔는데 근데 그래도 뭐 한 25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이 잘 안 돼. 그럼 이제 전세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20억 이상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제가 들어갔던 돈을 다 회수할 거 아닙니까. 뭐 대출금도 받고. 그러면 그거를 20억 들어간 돈을 N분 하다 보면은 그게 전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적은 걸로 제가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 건설사가 직접 전세를 놓은 빌라입니다. 이 건설사는 전세를 놓은 뒤 임대사업자 진현철 씨에게 명의를 넘겼습니다. 이게 자꾸 분양이 안 되니까는 그냥 전세가에 분양가를 맞춘 것도 있어요. 아수 12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6개는 빨리 분양했어. 근데 이제 안 나가더라고요. 작은 횟수 때문에 또 전세를 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전세금을 최대 많이 받는 거죠. 전세 놓고 손님도 있으면 팔을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건설사가 책정한 전세가에는 매매가는 물론이고 중개인에게 주는 리베이트 비용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낸 전세 보증금이 매매 대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진현철이 거기 네, 돈을 실제로 입금을 하고 먼저 산 게 아니라 제 돈으로 산 거죠. 집이 안 팔리니까 이제 세입자한테도 이사 비용 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한수놀이 한 것 같고. 아, 이사 지원비라고 준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네. 그런 건 또. 네, 그래서 아, 전세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가고 왔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셈. 하지만 건설사는 문제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류 작업이 다 똑같이 서류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저희는 집을 안 팔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서류 작업이 다 완벽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먼저 걸른다고 했으면 은행에서 이 사람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대출 발생을 안 시켜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분양한 또 다른 건축주는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습니다.
세입자의 희생을 전제로 마음만 먹으면 큰 자본 없이 집을 늘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한 임대업자의 운전기사를 지낸 정 씨. 26살의 나이에 벌써 100여 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멈췄어요. 이제 100개 좀 넘었을 때. 더 이상 안 받아요. 제가 젊잖아요. 제가 생일이 났어요. 26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주위에 이제 일 안 하고 하는 애들 이거 가르치면서 투자하게끔 해서 하는 거죠. 저는 2년 뒤에 재성공이에요. 지금 몰라요? 네. 2년 뒤에 다시 보실래요? 엄청나게 잘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뭐. 지금도 괜찮아요. 예. 지금도 괜찮아요. BMW 타고. 아, BMW 타시고. 전 레인지로버 타고요. 레인지로버 타시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으로 편법 분양을 하는 건축주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은 이제 건축주랑 그 컨설팅 부동산. 그 사람들이 다 솔직히 계획을 한 거죠. 설계를 다 한 거고. 아니, 전세 사기 아직 안 당하신 사람, 안 당하신 분은 그냥 아직 안 만난 것뿐이에요. 만나면 100% 당해요, 이거는. 건축주는 팔리지 않는 집을 팔았습니다. 중개인은 리베이트를 챙깁니다. 임대사업자는 집을 그저 얻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잔치를 벌여온 것입니다. 올해 8월부터 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과 임대사업자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전세 보증금 사고를 낼 경우 임대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경우 사기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전세 보증금으로 편법 분양을 하는 건축주와 중개인을 처벌하는 법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지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최종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가장 작은 그 책임을 질 것이다. 그다음에 그걸 소유하기엔 중간에 중개업자가 큰 책임을 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판 건설업자 이 사람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거의 합작품인데 그 사람들이 이 나중에는 바지 주인에게만 책임을 다 밀리는 그런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그 반사회적 범죄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